오늘 나가실 때는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빗줄기가 굵어졌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길게 뻗어 있는 가운데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대구와 경북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우리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면서 경북 일부를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 경북 서부 내륙에서 많은 곳은 12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내일 밤부터 경북 북부 내륙은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은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4도, 경상도 24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7도, 경산 28도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현재 안동의 아침 기온 21도, 청송은 23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안동 26도, 청송은 27도 전망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29도 예상되고요.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주말까지 계속해서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현재 북상하는 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강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